오지 마자. 이제 이 요정 어. 아니 그래갖고 그러면 이 세 군데에서 빠지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? 그런가? 그런데 지금 사람이 워낙 많아. 어. 아니 저 사람들 합석해도 되겠다. 그러긴 좀 그렇지? 둘이잖아. 그리고 우리 네 명 여기 앉으면 되냐? 우리 다 뽑았잖아. 어? 우리 다 뽑았잖아. 뭐 그거 그렇다면 그렇지 내 말. 드디어 입성했습니다. 야 축하합니다. 잘 씻고. 야, 그래도, 야, 고통의 시간이 딱 지나자마자 바로 기회 왔네. 맥주를 시원한 잔을 먹어야 되는데. 그래도 어떡하겠노? 뭐 이래, 우리가 씻어서 먹어야 되는 거야. 시원해지겠지, 뭐. 자, 한번 먹어보자.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? 좋아졌어요. 네. 아이고. 맥주가 들어간 순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좋아졌습니까? 아이고 참 가이드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. 많이 났습니다. 앞에 팀들이 다 가져가지고 빨리 들어왔다. 아, 아니. 잡사봐. 자. 자. 이거 갑오징어 튀김입니다. 좀 뭐, 저서 계속 이거만 튀기더라. 볼게. 맛이 괜찮나? 어? 문어 튀김? 그냥 오징어 튀김이네. 어. 안에 오징어 식감이 좀 솔깃한 것 같아. 가보지 보니까. 몸도 목 쫄깃하게 맛있습니다. 여보, 돼지 다 먹지 않아가. 그 소고기 이제 나가버리네. 어, 소고기 감자 볶음밥. 이게 감자가 소고기. 감자가 맛있어. 아, 감자가 맛있어. 맛은 어떤데? 한번 먹어봐. 그냥 감자 마실 것 같은데.
저거 애들 갔잖아. 조개가 더 날 뻔했다. 그랬습니까? 아까는 화가 이빨이 나셨더만.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늘에 가위가 너무 가위가 좀 안 좋았지. 화도 많고 고객의 니즈를 1도 모르고. 다 먹었다고? 남았어. 그거 먹고 가야지. 다 먹었습니다. 이 소고기 가면 맛있는데 배가 부릅니다. 오, 2층 버스 탔습니다. 오이구요. 그렇겠지. 당연히 이거. 엠문생 갔다가 호텔로 가는 길입니다. 2층 버스 좋네. 야, 근데 좀 무섭긴 하다. 야, 근데 저 육교도 모르고 이거 다 지나갈 만큼 지었다는 얘기 아니야? 만 이거는 현대에서 만든 건데.
나가를 지나서 이제 달리는 쪽으로 가겠다고. 뭐라 또 들으셨어요? 오이 깜짝이야. 이쪽 뉴스 있으니까 이제 뭐 약간 건강하는 느낌이 좀 많네. 그치? 그 멀리 간 사람들은 뭐 별로 안 가네. 아 맞지? 이쪽 일로 가야지. 공항 쪽으로 가야 그쪽으로 돌아서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생각해. 다리를 그러니까 저쪽이 다리 쪽 아이가? 아니 저건 공항 가는 길은 공항이 이 섬이 아니라 저쪽 섬이네. 저쪽 섬이가? 저쪽 섬이고 그쪽 섬에서 구룡반도 통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찾잖아. 여기 지금 이쪽이니까 이쪽 섬으로 가는 게 공항이고 우리는 여기서는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. 일단 다리 지나가는 것만 해도 우와 중국에서 만들잖아. 지금 중국에서 좀 만드는 차로 미국이 다 갖다 파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제재하려고 1년은 그래 테슬라가 1년은 59만 대 팔 동안 현대기아차가 5만 대 팔았다 하나? 똑같지 않냐? 보조금 때문에 못 알아듣죠. 아, 근데 주변에서
지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. 에이. 실망이다. 실망이야. 아. 역시 투어 관광 그 상부 그 위로 가는 거 뭐 이런 거 아닌가? 투어는 그쪽으로 가.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. 맞아 맞아. 그러니까. 일단 넘어왔다는 얘기지. 에지턴을 지나서. 에지턴을 지나서 넘어왔어. 그래서 아까 청완 이거 센트럴 이거 가는 게 있어. 헤드기 타운에 가는 게 있어. 이거는 또 완전 이쪽으로 가는 게 있어. 길이 몇 개 있었잖아. 근데 이쪽으로 아까 그냥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. 10분 더 걸리지만 그래도 이게 나을 것 같아. 그런데 해저 터널로 왔어. 해저 터널로 왔어. 근데 딴 것도 해저 터널로 갔을 것 같아. 아니 버스는 다 그런 것 같아. 아, 투어 관광 버스만. 국민 편의점 있으면 대만도 그랬지 않나? 대만도 일본 그거니까. 트램 가네요. 트램이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피델리. 전차 우리나라도 저런 거 있을지. 저거 경진철 다 없애버리고. 차는 밀릴 것 같긴 해. 그래서 그 우리처럼 그 대구처럼 위로 해갖고 그렇게 만들잖아. 지하철보다 그게 만드는 게 싸다고. 그게 싸? 응, 싸. 아무래도 파는 게 훨씬, 우리 또 대구 같은 경우 전체를 다 파야 되잖아. 지상 구간이 없고 이러니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. 근데 난 저 위에 다니는 게 훨씬 좋던데. 대구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. 그래도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.
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느낌이. 구룡반도가 여기보다 사람이 한 두세 번 더 많은 것 같아. 여기가 상업지구인가? 상업지구 이런 아, 그러니까 여기는 일하는 데고 저기는 그런가? 10시에 왔네. 10시에 아. 오빠 핸드폰 줘라. 왜? 왜? 충전시킬게. 여기서 하면 된다. 저기다 꽂으면 되잖아. 아.